본래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는 사망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죽을 것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영생하도록. 왜? 하나님이 생명만 계속 주시니까 영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죽게 되는 것도 그 사망이, 그 조건적 사랑이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생기, 생명을 막기 때문에 이런 사망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한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념 전쟁이 시작한 겁니다. 공산주의 이념과 이 그 소련이 심어놓은 공산주의 이론과 이념과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자본주의 이념이 이념 대결이 시작되니까 결국은 남북으로 나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념, 이 생각의 변화가 오면 분열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그 천사장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강력한 천사죠, 그렇죠? 루스벨. 이 루스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로 하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루시퍼란 말은 루스라는 말은 이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의 빛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빛을 받아서 인간에게 배달하는 그런 천사 루시퍼라고 합니다. 이 루시퍼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받아서 전달하고 전달하다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과연 이 무조건적 사랑이 의의일까? 의의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 뭐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불의가 탄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 천사와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이런 문제가 발생, 이런 의문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예, 아셨어요. 그것이 창조 리스크라는 겁니다. 내 새끼라도, 내가 낳은 새끼라도, 나하고 생각이 뭐예요? 다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서로 싸울 수도 있다는 것은 그 창조 리스크예요. 나하고 모든 것이 똑같아. 생각도 똑같아. 그런 것만 만들어내면 나는 뭐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할 수 있는, 이 생각의 자유를 주셨어. 하나님이 만약 생각의 자유를 제한했다면 이 세상에 조건적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있을 수 없죠. 그 생각 못하도록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점은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도 인간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유 없는 행복은 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가지고 결혼했어. 그래서 남자가 당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러나 절대로 다른 남자하고 다른 남자를 쳐다본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할 수는 없어.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자유 없는 행복은 자유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야.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무슨 자유과정 주신 거예요? 자기를 싫으면 떠날 수 있을 자유과정 준, 그것이 위대한 거야. 아시겠죠? 넌 떠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없어. 나만 좋아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 남편은 뭐가 없는 사람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왜? 자유를 줘도 자기한테, 떠날 자유를 줘도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남편이야. 그렇죠? 네. 예, 아따 좋아하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고,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입니다. 남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줬으니까, 아담과 이브도 어떻게? 떠났어요. 떠났어. 자, 자, 그러면, 그러면, 떠났으면, 뭐를 떠나버린 거예요? 생명을 떠나버린 거지.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얘들을 다시 생명을 줘서 다시 살려야지. 다시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야지. 그것이 구원이요. 바로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이면, 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의다, 옳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아직 완전히 변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자,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겨주신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가져서, 봐, 우리 지금 병들어서 죽고 뭐 그렇잖아. 이제 이러는데. 그러나 성경은 여기 보시면,
로마서 4장. 자,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그 순종이 뭐요? 없어도. 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잘 되지를 않아. 왜? 그것이 조건적인 것이 우리의 어디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을 할 수가 없어도, 그래서 불경건한 자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자꾸 하나님처럼 경건하게 되지를 못한다면, 자,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그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뭐만 하면 의롭다 해줘요. 자, 아, 나는 불의한 사람이구나. 나는 조건적으로 몸에 배어가지고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나는 그 명령에 뭐요? 복종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다. 약속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뭐로?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래서 나를,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안 돼 있을지라도,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의야. 나는 그것을 믿어. 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거 봤잖아요. 그 거식증 환자가, 그 사단이 주는 그 잘못된 생각, 너는 뚱뚱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그 믿음을, 어떻게 사단이 주는 믿음을 받아들여서 나는 뚱뚱해. 이래가지고 그 믿음은 밥 먹어, 안 먹어? 안 먹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의인이 아니야. 아닌데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너는 의인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네가 이제 영생을 가졌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아, 저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이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내가 의인 됐어? 그거 믿고 교회 댕겨도 자꾸 나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가 주지를 뭐요? 근데 이 몸에 배어 있는 그 이기심이 자꾸 작동해서 나도 이기적인 생각이 들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드네. 그게 로마서 7장이거든. 그래도 결국 그 끝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안 받으면 내가 이러면 악령을 안 받으면 체중 35kg밖에 안 나가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여자가 거울을 보고 자기가 뚱뚱한 86kg라고 믿을 수가 없지요. 왜 86kg가 아닌데 어떻게 믿어? 그러나 악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내가 의인이 아니래도 뭐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가 되었어. 지금부터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네 유전자를 점점 본래대로 회복시켜 갈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의 믿음이 뭐예요?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자, 그러면 그래서 사단은 이 루스벨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야,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위험한 것 같아. 예. 그 말 맞아요. 그렇죠? 계속 나쁜 짓 해도 계속 오야 오야 용서해 주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알았어. 그래서 루스벨처럼 그런 반대 의견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올 줄을 하나님 아셨어요. 언제부터 아셨을까? 창조 전부터. 자기가 창조를 하게 되면 이런 심각한 반대 의견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창조 리스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애기 안 날라 그러잖아. 왜? 창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 돈 들어. 그렇죠? 돈 들고 키우려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막 우리만 엔조이하자. 요즘 엔조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만 인생을 즐기자. 애기 나누면 뭐요? 그놈 애들 키우고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엔조이 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애기를 낳는다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병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리스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리스크 없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엄마가 임신했는데,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이게 장애야. 심각해. 네. 그러면 요즘 생각에 다 어떻게 하자는 거요? 낙태시키자. 그거 당연히 옳다고 생각해, 우리들은. 아시겠죠?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거예요. 영생할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영생할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조건적인 사랑을 선택해서 나중에는 암까지 걸린다는 것을 알면,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소. 그 고통을 안 당하기 위하여 나는 사람 안 만들란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완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이 불구자가 될 거라는 것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조했다. 내가 창조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시 회복시킬 생각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사랑 없으면 창조가 되지가 않죠. 사실상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애 안 낳기로 했어. 그런 부분은 결국 행복할까? 뭐 안 해요. 자기가 낳은 애들도 사랑할 자신이 없는데 부부간에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왜? 철저히 이기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뭐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걸 알았다? 창조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알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곧 언제? 창세 전에.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가 안 거룩해지고 흠이 생길 것을 이미 뭐요?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준비해야 되겠다? 예수를 준비해야 되겠다. 왜? 이 자식들이 창조를 해놓으면 흠이 생기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 흠을 다시 없애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려면 구원하고 재창조해야 되잖아. 그럼 구원하고 재창조하려면 누구 생명을 다시 줘야 돼?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다시 줘야 되니까 자기 아들 예수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요, 비장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이고, 왜 이리 심심하노? 좀, 사람 좀 만들어서 같이 놀아볼까? 이런 거 아니야. 이 창조한다는 것은, 이거는 비장한 각오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란 것은 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창조 안 할란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사랑 안 줄란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존재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존재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보면 이 창조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루스벨이, 드디어, 하나님, 계속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루스벨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루스벨로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 창조와 함께한 그 리스크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하나님은 루스벨을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루스벨아, 네 말도 맞는데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이게 생명이야. 그게 네가 생각한 대로 조건적으로 되면 생명이 없어져.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럴 때 루스벨은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왜 몰라요? 생명이라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을 모르면 생명이라는 인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죽었던 게 뭐예요? 살아야 아 생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생명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예? 뭐까지 보여드려야 됐어요? 예. 얼어 죽었던 깨구리가 뭐예요? 살아나는 것까지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이제 생명이 아 생명이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루스벨이 하나님께 그런 새로운 제안을 이견을 얘기할 때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왜? 무조건 다 살아있는데 뭐 생명이고 뭐고 있는지 없는지 본래 그게 살아있는 거는 뭐예요? 본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누구 실력으로 살아있는 거요? 하나님 실력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누구 실력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해? 내 실력이야. 우리가 그래서 유전자를 안 배우면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살아있는 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때 4살, 5살, 6살 때는 영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는다는 건 뭐.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살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누가 죽었대. 그러면서, 아, 나도 죽을 수 있는 거래. 죽음이란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모든 사람이 다 영원히 살 줄 알았다고. 여러분, 석가모니가 그래서 석가모니가 된 거예요. 석가모니는 본래 왕자야, 왕자. 궁전 안에서는 아무도 못 죽어요. 왕족만 죽는데 나머지 신하들을 궁녀들은 다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죽어야 돼. 밖에 나가서 죽어야 돼. 왕족들만 궁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때까지 아무도 죽는 사람 못 봤어. 그러다가 어느 날 뭐예요? 성 밖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상여가 지나가고 그 뒤에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따라가서 선생님 저게 뭡니까? 죽었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루스벨이 하나님이 생명 얘기를 할 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루스벨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동료 천사들한테 쭉 얘기를 해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스벨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천사들처럼 우리도 루스벨한테 어떻게 해요?
공정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으로서는 고민이 아니요. 그래서 루스벨트, 그래서 루스벨이 하나님의 정부를 이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통제 불능이 돼 가지고 하늘 정부는 뭐예요?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되겠다. 내가 메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어. 대적. 그래서 이 대적자. 그래서 루스벨이 총대를 메고 대적자가 된 이 대적자를 사탄. 영어로 세이탄, 한국어로 사탄, 마귀. 이래서 악령이 존재하게 되었다. 본래는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생겨나게 되고,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단과 동조하게 되었다. 하나님 고민이요. 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분리된 하늘나라, 그렇죠? 뭐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야, 그럼 통일시키려면 어떻게 돼? 통일시키려면 이 조건적 사랑을 의의라고 주장하는 이 천사들을 설득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만 그래서 하나로 다시 어떻게 돼야 돼? 통일이 돼야 돼. 통일.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게? 통일 이념이란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념을 하나 세우고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이념의 이념을 따라서 아 옳다. 그럴 때 통일이 되는 거야. 네. 이념이 다른 한 절대로 합칠 수 없어요. 그건 합쳐봐도 뭐예요? 합쳐봐도 합쳐진 게 아닌 걸 뭐라 그래?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지. 동상이몽. 응. 같은 방에 자도 생각은 다 다르고. 그러면 결국 나눠져. 그래서 참, 이 통일이란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그래서 이제 경제부터 통일하자.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잘 되면 좋고, 두고 봐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고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통일 이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무엇과 뭐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나누어져 있다. 땅은 지구요. 자,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전부 그 사단을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하고 그가 지금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와 있다는 거야. 이 땅의 생각은 조건적 생각이요. 그러면 성경에 이 사단 일파를 땅으로 보냈다는 말이 있을까? 아, 있어. 자, 이 성경은 거창한 책이요.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 이견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이 미가엘 편이고, 그래서 용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용으로 더불어 하늘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사단 편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것이 옛 뱀, 곧 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속이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단 편은 땅이고, 그렇죠? 하늘 편은 이제 하늘이야. 그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다. 이거를 통일시키려고 한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가지고, 이것이 나의 통일 이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반역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뭐요?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죽겠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예요? 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사단은 심판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6장. 자, 예수님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죠. 심판을 뭐요? 받았다. 이게 사단의 운명이 바로 십자가에서 결정되버린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사단의 편에서 어떻게 이제 해방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단처럼 그냥, 즉 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멸망하고 만다. 바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우주의 역사야. 그리고 지구의 역사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과 그 악령들을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이곳에 보낼 때는 지구란 게 아직 없었어. 이제 이곳에 지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곳에 사단과 그 악령들을 보내놓으니까 이 지구가 창조될 예정인 이곳, 이 공간은 뭐로 꽉 차 있었게? 어둠이야, 흑암. 왜? 진리가 없는 곳이야. 거짓이 있는 곳이야. 사망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자, 땅은 아직도 형체가 없고, 뭐 해? 자, 공허합니다. 이 공간은 공허하며 어둡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다. 예. 그러니까, 이곳에는, 땅이 창조될 이곳에는, 어둠밖에 없었다. 공허밖에 없었다. 즉, 뭐가 없었다? 진리가 없었고, 생명이 없었다. 빛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단의 그 사망의 생각, 조건적 사랑을 가진 천사들로 이곳을 채워놓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땅을 창조하십니다.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 천사들은 땅이 필요 없어. 그렇죠? 땅 없어도 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말을, 명령을 합니다. 이 어둠 밖에 없는 곳에,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럽니다. 네. 이 지구가 앞으로 창조될 곳에 빛이 있어라. 여기에 이 지구가 창조될 곳은 이 반역한, 그렇죠?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만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래도 무엇을 있게 합니까? 생명 있게 해서 그들이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루스벨과 사단과 사단을 추종한 천사들이 이곳에 이제 왔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어. 왜? 뭐가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 켰는데 우리는 생명 그거 필요 없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해도 안 죽고 뭐예요? 살아 있네. 그 하나님은 왜 그거를 확 죽여버리지 못해요? 아,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거니까. 그 참,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어려워. 그 어려운 걸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가 창조된 이곳에는, 악령도 있고, 뭐요? 빛이신 성령도 있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기다가 악령들이 와 있는 이곳에다가 왜 창조했을까? 자, 창조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다가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보내놓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 빛이 있어라라는 말은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명령이지만 이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빛이 있게 하실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있으라는 말은 나는 이곳에 빛이 있도록 하겠다. 한다. 그런 약속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그래서 빛은 생명이고 그 어두움은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사망이다. 이렇게 나눴다.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해가 지고 뭐 밤이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이거는 영적인 밤입니다. 지금 이때는 아직도 해하고 달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러므로 이 밤과 이 낮은 영적인 밤. 여러분들도 캄캄한 영적인 밤 속에 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 영적인 낮, 빛을 보고 영적인 낮으로 해방돼서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옳은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지, 그게 진짜 의인지 옳은지,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은 건지 판별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와야 돼. 논쟁으로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사단에게 네가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의 그 정책을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사람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네가 실험을 해봐라. 그리고 내가 보낸 빛,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과 네가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우주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곳에서 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곳에서 태어나서 걸리지 말아야 되는 이런 병까지 걸리면서 고생을 하고 하게 된 이유가 다 우주의 통일을 위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이게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특히, 뭐, 어떤 분은 목사님이 병 걸렸어. 목사님 사모님이 안 걸렸어. 목사님이 뭐 자살을 하고. 어떻게 이런 곳이 있냐 말이야.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더럽고 그렇죠. 악하고 어떻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있었죠. 지금 우리 한국이야 이 온 지구상에 참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사실 이 모양이 꼴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살 수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75%는 살 수 없는 나라. 여러분 뭐 IS 시리아, 아프리카 뭐 매 다 전쟁하고 막. 참 그래서 맨날 테레비 보면 나오잖아요. 한 달에 만 원씩만 보내라고. 그 어떻게 그런 현상이 지금 그게 악령 때문에 그렇대. 사단 때문에. 왜? 철저히 무선적이 돼버리니까. 조건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철저히 조건적인 표준으로 기준을 가지고 저런 놈을 말이야, 내가 두고 보자. 내가 꼭 원수를 갚겠다. 등등 막 증오와 분노와 막 경쟁과 막 남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내만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 이거죠. 이렇게 된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하니까 뭐예요? 와, 희망이 보여. 에? 암에 걸려도 나는 박수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기 나는 지금 암 걸린 지금이 암 안 걸렸던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돌아가라 그러면 그때로 안 돌아가겠다. 암에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왜? 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 내 속에 함께 있다면 나는 이것으로 됐다.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네. 참. 그러니까 누가 승리한 거요? 하나님이 승리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꽂아서 무조건적 사랑을 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이 우주를 통일시키려 하는 목적에 여러분은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 오늘 이제 봐라. 이렇게 조건적으로 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들었는데 보라 말이야.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암이 뭐예요? 완전히 나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온 우주에 어정쩡한 천사들도 많았어요. 어정쩡한 인간들도 많았고. 사단의 말도 뭐예요? 일리가 있어. 이러던 인간이나 천사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물이다. 이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 난 것이 재수 더럽게 없어가지고 난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참 암에 걸려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간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만은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 지구상에다 창조한 이유는 사단의 생각을 돌려서 사단도 한번 다시 구원해보자는 생각과 함께 우주의 통일과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주 통일을 위한 실험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랬다가 이랬잖아. 그렇죠? 이렇게 조건적으로 살아서 스트레스를 팍 받고 이랬다가 이래가지고 암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이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뭐예요? 자,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옳으냐? 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옳지 않느냐. 예. 그럴 때 온 우주에 있던 어정쩡하던 천사들과 인간들까지도 뭐예요? 맞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편이 되고 우주는 다시 통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우주에 다른 인간들도 많아요. 요즘 천체 물리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는 이 슈퍼 지구라고 이 슈퍼 지구죠.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항성들이 뭐예요?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옛날에는 지구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소위 그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우주 거민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주 거민들이 지금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주 거민들이 드디어 우리를 통하여 죽는 것도 보는 거야. 아, 죽기는 죽는구나. 무엇을 거부하면 죽게 되는구나.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 죽는구나. 그러다가 다시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들어오면 다시 생명을 가지고 치유가 되고 구원을 받게 재창조돼서 하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살든 죽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샘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 예수님과 우리는 우주 통일을 이루는 동역자다. 우리도 그에 참여하고 있어요, 없어요? 우주 통일에. 예수님도 참여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자예요. 동역자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이 하늘 우주에서는 이만큼 귀한 존재들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들이요. 예. 그리고 암 안 걸려봤던 이상구보다 암 걸린 여러분이 더 귀중하다고. 와, 이상구는 좀 암 걸린 사람들보다 불충분한 샘플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 걸렸다가 탁 낫는 것도 멋있는 샘플이 되지만은 암 걸려서 죽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나는 영생을 가졌어. 라는 믿음으로 눈을 감을 때 그건 또 더 큰 샘플이야. 아시겠죠? 응? 응? 더 중요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 이거를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났다가 왜 죽은 거야? 뭐야 이거? 그 의문 속에서 눈 감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 우주에서 가장 처음으로 죽음이 있는 곳이야. 사망이. 이곳이야말로 뭐예요? 누구의 감옥이요? 누가 가두어진 감옥이야? 사단이 가두어진 감옥이야. 그래서 이 땅지 감옥 옥 지옥이 어디요? 여기. 여기가 지옥이니까 사단이 가두어져 있는 곳이니까 이런 온갖 악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정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주 거민들이 볼 때는 여기는 뭐요? 감옥이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그래서 하늘에 가면 우리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이 말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이제 앞으로 계속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떠나봐야 누구를 보라? 자, 어현주를 봐라. 떠나봐야 암 걸리잖아. 사망이잖아. 돌아와서 생명을 얻은 걸 봐라. 그래서 온 우주는 우리를 보면서 영원히 사단과 같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 요즘 말하면 목사가 되는 거야.
우주 목사가 돼. 그래서 온 별들을 슈퍼 지구들을 돌아다니면서 슈퍼 지구에서 다 초청할 겁니다. 아시겠죠? 안다요 목사님 오세요. 제사장님 오세요. 다 초청해요. 초청해가지고 그 지구에서 있었던 그렇죠. 그 경험담을 듣고 얼마나 참 무조건적 사랑이 귀한지 생명이 귀한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악했을지라도 결국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우주에 창조된 피조물들이 다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없게 되는 그런 중대한 사명을 띈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뭐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렇죠. 100년 산다 해도 하늘나라 영원에 비하면 그건 눈 깜짝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다 뭐 10년, 20년, 30년 뭐 이러고 사는 오래 살아봐야 그렇게 살 텐데 그런 삶 곧 지나가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상속자로서 여러분 정말 모든 우주 거민들이 다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도록 이 우주 정부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우주 통일이 완성되는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는데 하나님과 공동 동역자로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요. 특공대요. 여러분 군대 보면 공수특전단이라는 거 있습니다. 공수특전단은 전방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싸워요? 적국 안에 떨어져. 여기가 그런데요. 적국 안에 하나님이 낙하산으로 다 보낸 공수특전단들이야. 그래서 공수특전단들이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되는 게 있어야 돼. 그 임무를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아니, 반드시 뭐예요? 복귀 계획이 있어요. 그 복귀 계획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을 감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복귀시킬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잘못되어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복귀 계획 안에서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자꾸 우울해지고 전망스러워지고 할 때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뭐예요? 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 복귀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